안녕하세요. 4년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공기업 취업 시에 가산점을 딸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전공자로서도 꼭 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만 합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시험 필기와 실기 체감 난이도는요, 필기는 기존 기출문제들과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고 실기는 그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저는 시간이 촉박하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꼭 하루에 공부해야 할 양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 회로 이론과 전기자기학, 그리고 전기기기는 과목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공식들을 적어놓고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들을 강의가 끝나고 중요한 것들을 적어놓은 노트 필기입니다. 특히 전기자기학은 공식을 외우더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그거를 알고 일단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외우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상황에 어느 공식이 쓰이는지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력공학은 공식보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개념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실기에서는 시퀀스 제어나 수평전 설비는 배우라 강의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단답 문제들은 따로 작은 노트에 적어놓고 틈이 나면 틈이 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배우라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현우 교수님이에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강의하시는데도 되게 학생들과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들으라고 하셨는데 한 번에 들어도 이해가 잘 될 만큼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최하늘 교수님, 교수님이 매번 강의에서 하셨던 말씀이 대답하세요, 대답하셔야 기억에 남아요 하는 거였는데 저도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귀신같이 알아채시고 대답 안 하면 불합격이에요 하셔서 그게 되게 저의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기랑 실기랑 다르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필기를 따고 바로 실기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시간이 많다는 그런 불안감도 없애주고요. 시험 실기 전에 저도 되게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제가 정리했던 단답 노트들을 열심히 보면서 외웠습니다. 많이 보면 많이 익숙해지니까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잊어버릴 틈도 없이 계속 쓰고 읽고 외우고 했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